방종하려고 여기 마우스 딱 잡고 있었다? 근데 갑자기 장수 개새끼가 와가지고 하지 마! 이러고 확 쳐가지고 머리가 확 휘날리면서 여기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, 여러분들. 연아야. 하필이면 바리깡 중에서도 제일 잘 밀리는 그 강아지 억센털 있지? 그것도 그냥 밀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. 정확하게 말해줘. 하나는 아까 준비한 가발을 머리 두상에 맞춰가지고 커트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음소거하고 형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수도 있고. 왜? 머리카락이 먼지 형식으로 이제 개발돼서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이 쓰셨을 때 굉장한 이펙트가 있는 단일성 머리카락입니다. 흑채가 아니에요. 흑채는 이제 액체의 이제 팡팡이식이고 이건 머리카락이에요, 진짜.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면은 사라집니다. 그래서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가요, 통째로. 이제 여기서 리스크가 나옵니다. 뭐? 그 머리를 하려면은 양쪽은 냅두고 위에를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. 그래야 가발도 쓸 수 있고 또 뿌릴 수 있고 대신에 가발을 벗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양이 똑딱이. 정말 비싼 겁니다. 남자분들이 가발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현타가 없대요. 어떻게 하는데? 커트하면 많이 좋아져요. 긴 머리도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길게 하면 좀 느끼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좀 짧게 해드릴게요. 좋아.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 해줘. 자연스럽게. 스타일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. 와, 좋다. 그래서 짧은 머리를 일부러 미신 분들이 짧은 머리도 하시고 가발도 쓰시고 스타일 몇 가지 하세요. 머리는 그럼 안 감아도 되는 건가요? 이거는 이제 네.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는 이상 특별하게 세척할 일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위생상 샴푸 물에다가 적셨다가 빼주시면은 바로 씻겨 나가요. 우와! 이게 이거랑 이렇게 딱 맞춰지네요, 침이.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? 이게 말이 돼, 이게 근데? 이제 수술 좀 쳐볼게요. 그리고 수치니까 위에 볼록했던 게 싹 없어지네. 진짜 들어간다 점점. 그러니까. 이 가발 커트가 잘라놓고 다시 보고 잘라놓고 다시 보고 해서 계속 맞추는 거거든요. 좀 시간이 걸려요. 저기 뭐야 지금 가발을 씌울 때 네. 부푼 상태에서 똑딱이만 해보고 했는데 네. 이거를 좀 짱짱하게 하고 내리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당겼을 때랑 조절이 가능해요. 처음부터 세게 하면 남자들 잘 못해요. 오! 뭐 진짜 머리 아니야? 아, 어제 그 상태인데? 아니 진짜 어제 그 밀리기 전에 그 상태인데? 아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? 아니 이게 수습이게 되네? 아 근데 여기가 사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완전 자연스러워. 아니야 진짜 완전 투블럭 그 옆머리랑 차이. 뒷머리가 아예 티가 안 나. 와 근데 진짜 고맙다. 앞머리가 이게 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? 요거는 좀 잘라드릴게요.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다. 이게 어떻게 되지? 아니 이게 어떻게 아니 이게 되지? 어떻게 돼? 이건 진짜 마술이다. 아니 진짜 말이 안 되는데.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돼? 아니